성우님은 다 씨르셨나요? 네. 오늘 물량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별로 없어요. 원래 이런가요? 아니요, 그냥 뭐 많을 때는 많고 적고. 총 몇 번인가요? 이제 37번. 성우님도 그때 6개월 전에 처음 하셨잖아요. 네. 그때 되게 이제 막 땀도 많이 흘리시고 네.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아, 지금은 그냥 눈 감고도 잘. 진짜 눈 감고도 된다고요? 그 제가 이따가 배송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눈 감고 하시는지. 이랬던 그가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저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요? 네, 진짜 추워요. 네, 어, 바람이. 성원님 처음 오셨을 때는 라우트가 그 되게 헬즈번이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 라우트가 바뀐 건가요? 네, 전 되게 좋은 라우트예요. 아, 좋은 라우트예요? 다 아파트. 다 아파트라고요? 네, 집어 한 10개도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때는 솔직히 엄청 힘드셨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차 댈 데도 없고. 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 네, 맞아요. 그때는 땀을 엄청 많이 흘리셨거든요? 근데 네.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땀 많이 나시나요? 아니요, 이제 영화니까 땀이 안 나요. 아, 진짜요? 네. 어, 살도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살도 한 10kg 이상 빠진 것 같아요. 10kg 이상? 네. 어. 일이 힘들어서? 네, 근데 처음에 빠졌다가 완전 쪽 빠졌다가 한번 쪘어요.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가 보다. 네. 그죠? 네. 성우님 댁이 원래 여기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원래 어디셨죠? 부산이요. 부산? 네. 원래 부산 분이신 거예요? 네. 어,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요? 아니요, 쓰고 있는데. 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오,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운전하시는 게 굉장히 터프하시네요. 라우트는 언제 바뀌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타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 라우트를 계속 하셨다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요. 하긴 했을 것 같다? 네. 아, 그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헬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야, 그래도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제는 적응 완료되셨나요? 네. 아... 지금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냥 좋아요. 어떤 게 좋나요? 이제 다 좀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 힘든 건 없나요? 네, 딱히 힘든 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부산에서는 왜 네.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부산에 기다리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자. 이사를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에 숙소 생활하다가 방팀장님이랑 이민사님이랑 같이 숙소 생활하다가 이제 월릉구 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어요. 그 방팀장님이랑 이민사님이랑 같이 숙소 쓰실 때 네.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불편하셨죠? 아, 근데 좀 약간 같이 있으니까 뭐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청첩장 주실 건가요? 제가 굳이 왜? 아. 그 근데 좀 오늘 촬영을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그 이제 배우자분이 네. 일본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다 만나신 거예요? 아, 저 일본 여행 가서 길물 꼬셔서 꼬시는 건가요? 네. 아, 진짜로? 네. 어떻게요? 어떻게? 아, 그냥 길 물어보다가 헌팅을? 네. 형 일본어 잘하시나요? 아, 잘은 못하는데 대화할 정도는 네. 되시나 봐요? 네, 대화는 못하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네. 일본 말로 네.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僕は우성호と言い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나는우성호다。네。건드리는사람에게는참지않겠다。성호님그럼、네、혹시친일파신가요？아저요？네저친일파요。그그럼배우자분이랑만나신지는얼마나되셨어요？저한3년넘은것같은데요。아3년전에헌팅으로네와굉장히용기있는남자시네요네배우자분성함은어떻게되시나요무로노소노리나요네무로노소노리나뭐라고요무로노소노리나요무로노소노이나리나리나네오이름되게멋지네요 혹시이제좀무례한질문일수도있는데그이제배우자분께네독도가어디땅이냐고물어보셨나요저안물어봤어요성호님은、네、독도가어디땅이라고생각하세요독도는우리땅한번만불러주세요아이고성호님좀이게、네、밝아지신것같아요네네지난번보다네 프로포즈는어떻게하셨나요저마린시티그선착장있거든요요트타는네요트를빌려주셨나요네요트빌려가지고선상프로포즈했어요돈많으신가봐요 잠시타는데되게비싸더라고요 배우자분께영상편지한번가시죠僕仕事頑張ってるから安心してきてよ끝이에요네아이씨대로이런거해야되는거아니에요 아이씨대로 수줍음을굉장히많이타는성호님입니다아근데확실히、네、일하시는데좀여유가생기신것같아요네그죠네성호님그럼、네、월수입이어느정도되시나요저한500 600사이정도그럼거기서다떼고순수입은얼마정도되시나요순수입은4 500사이인것같아요4,500 사이네만족하시나요네좋아요 근데여기평택캠프같은경우에는、네、캠프랑배송지까지거리가좀돼서、네、좀기름값이나이런게좀많이나오겠어요네아그래서모바일캠프가생길수도있다고아네그럼생기면좋을것같아요지금은기름값이어느정도나오시나요저40만원40만원네그럼보통몇시쯤끝나시나요3시2시 3시매일그렇게끝나요네근데라우트하나대체휴무대체라우트가끔탈때가있거든요그하나더타면6시아그하나가되게큰가봐요아네그혹시오지거기인가요방팀장님타는데아거기는이제화성이라서아맞네맞네거기아진짜방팀장님진짜고생많이하셨어요오셔서지금도하고계신것같더라고요 화성에서네평택에도완전진짜힘든데막같아지금와그러면은그휴무대체할때말고는두세시에끝나신다고요그럼4시간이좀많으시겠어요네워라벨네워라벨진짜개꿀인데요두세시에끝난다고네입차는몇시하세요입차를6시6시반사이정도오요입차를일찍하시네요네그일본을되게좋아한다고하셨는데네일본재밌어요네시간이많잖아요워라벨이좋으니까、네、그러면은집에가서혹시애니메이션보시나요네애니메이션도워라벨도많이봤는데네이상한애니메이션보시는거아니죠아 야인이이런거 야인 이거퀵플렉스하시기전에는、네、어떤일하셨었나요저노가다도했었고 뭐사료배달도했었고죽는줄알았어요진짜막아스팔트지글지글막끓고와진짜힘들어요그철같은거를어깨에짊어지고수백톤왔다갔다해요그러다가퀵플렉스를하시게되는계기는계기가있었을까요아도구하다가너무힘들어서 그러니까어깨가나중에그약간근골격계질환에걸릴것같더라고요그래서아이거좀오래하기힘들겠다그런생각이들었어요아여기이거는그냥눈감고도한다고요네눈감고그눈감고하는거한번보여주실수있나요 보여주세요아
사실 그 농담이고 눈 감고 못해요. 캣플릭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유튜브?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회사 분위기도 좋고 다른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근데 막상 실제로 지금 오셔가지고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다들 좋으시고 가끔씩 사석에서도 만나서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오셔가지고 아 영상 뻥이었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전혀 안 했어요. 또 불편한 것들도 다 이렇게 잘 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어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지신 것 같다. 네. 보니까 처음에 한 100kg 넘었던 것 같은데 한 10kg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더 빠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니까 걸음이 빨라져요. 아 그래요? 네 걸음이. 친구랑 걷거나 여자친구랑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느려요 내가. 걸음이 이 킥플이라면서 예, 이 걸음이 적응이 돼서. 네. 이제 성우님도 모르게 막 빨리빨리 걷고 그러나요? 네. 여자친구분이 요끄리 요끄리 하시나요? 네. 아 제가 그래도 이제 빨리 제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또. 저 얼마나 남으셨나요? 지금 요 아파트 끝나고 아파트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네. 지금 시간이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아마 1시까지 하고 저거 이제 1시간 조금 더 하면. 아 그럼 2시 좀 넘어서 끝나겠네요? 네. 오늘은 저도 집에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신가요? 그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처음 하다 보니까 다 힘들었어요. 막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었나요? 근데 제가 이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열심히 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시면서 이런 건 좀 계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 예전하게 되면 모바일 캠프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긴 3PL 캠프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캠프랑 배송지의 거리가 머니까 그죠? 네. 캠프에서 배송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5분 정도. 35분 정도? 네. 그럼 만약에 2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왔다 갔다만 1시간이네요? 네, 1시간 조금 더 걸리죠. 치카이토군이 모바일 캠프가 되겠다라 이나데 오모이마스. 그럼 리액션도 일본 사람처럼 해주셔야 돼요. 막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진짜 해주실 거예요? 아, 저 부끄러운데. 아직까지. 야다 야다. 야다 야다가 뭐예요? 싫어 싫어. 어, 그건 좀 그 그런 영상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맞다고요? 야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런 걸 보시는구나. 성우님의 취향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성우님은 일본어 공부를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애니메이션하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십덕입니다. JK요? 네. JK가 뭐예요? 조시 코포세요. 뭐라고요? 그 조시 코포세요. 조시 코포세요? 네. 그 여자 고등학생. 아 약간 이거 변태기가 약간 보이는데요? 원나는 그래. 그건 또 뭔가요? 네, 여자예요. 아 약간 속이 좀 안 좋아지는데? 네. 비교가 나오라나 그게 바이엔드스 뽀뽀라 치즈 사이코노 뽀뽀라 왕판마 사이타마 사와라나 이제. 제가 성우님이랑 좀 다녀보니까 네. 성우님이 이제 일 얘기나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조금 뭐 그냥 그런데 네. 일본 말을 물어보거나 네. 일본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네요. 밝아져요 표정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스키 다이스키. 저 다이아라는 건가요? 스키 다 죽어라? 이게 마지막? 네 이제 마지막.
끝. 와리마시타 오스가라사마데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와 2시 반. 저 이제 밥 사주러 가실 건가요? 네 가시죠. 네 그 고기 많이 드시고 무한리필로. 약속되지 않은 갑작스런 촬영에 응해주신 상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름다운 배우자분과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시아와세 니나테 쿠다사이.